목포 시내버스 노선권 계약 동의안이 목포시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목포시가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협상단을 새로 꾸려 사업자와 추가 협의에 나섰는데 의회 제출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협조를 구한 시한은 6월 말일. 목포시가 노선권 인수인계 평가액으로 책정한 210억 원을 사업자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얻어낸 시간입니다. 그런데 노선권 계약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목포시는 부랴부랴 새롭게 협상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사업자와 추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협상단을 새로 재편성해서 추가 협의에 이미 나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버스회사 또 목포시 의회와 집중적으로 협의하여 3월 중 임시회에 동의안을 재차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의회가 추천한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협상단은 인수인계 계약안 조항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감정평가 방식과 금액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의 관건은 현실적으로 평가 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추가 협상과는 별개로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고 시범 운행을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개편된 노선은 기존 영산로에 집중된 노선을 100년대로로 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선, 지선, 순환 노선별 기능을 명확히 하여서 공공성과 편의성에 역점을 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그동안 착실히 진행되어 온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 무산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7일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노선권 인수인계 계약 추가 협상안. 시민 정서와 공감을 제대로 담아내느냐가 의회 통과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